자, 이거 20년 9월 거 일단 우리가 31번에 해당되는 거 오빠가 하나 볼게요. 자, 혹시 이 중에 이제 답을 쓰신 번호를 굳이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그냥 쭉 갈게요. 자, 여기에 지금 이 approached란 단어의 밑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얘가 첫 1번은 동사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이렇게 ED 형태로 붙는 건 과거 분사일 수가 있어요. 맞다면. 그죠? 자, 그런데 앞에가 뭐가 콤마가 되게 많아요. 일단 문장이 맨 앞에 보면 S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콤마는 그냥 그 연도 앞에 붙는 몇월 며칠에 붙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자, 맨 처음에 들어가는 그 10th anniversary가 맨 처음 나온 명사입니다. 그죠? 얘가 주어예요. 만약에 이게 얘가 전치사여가지고 뒤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전치사의 목적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어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동사가 나와야 될 부분은 여기가 됩니다. 지금 왜냐면 뒤에는 다시 뭐911 related media가 두 번째 문장이 주어일 거고. 미디어 스토리가 미안해요. 여기가 주어일 거고, 그다음에 팩트가 동사가 되는 정점에 다하다라는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 문장이 시작이니까 이 앞에는 얘가 동사이든 아니면 동사 아니라면 얘를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단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수식하면은 어프로치란 단어는 어디 어디에 다가가다라는 동사거든요. 어디 어디 다가가다. 그럼 다가가진 날이라는 건좀 웃기죠. 그래서 뭔가 진행되어 가고 다가갈수록이 돼야 되니까. 한마디로서는 여기 동사로 쓰이는 주어와 동사로 쓰이는 문장 구조가 돼야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거는요. 일단 여기는 누가 보나 survey라는 주어가 나왔고 were conducted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죠? survey, conduct는 수행하다. 뭔가 실행 옮기는 건데 설문조사가 실행되어졌다. 문제 없는데? 그런데 뒤에가 에스크드라는 단어가 하나 또 나왔네. 잠깐만. 자, 그러면 문제는 얘가 동사라면 얘는 뭐가 돼야 됩니까? 과거 분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과거 분사인데 뒤에가 citizen이라는 목적어. 얘네들에게 이 이하의 내용을 하도록 부탁했다 또는 요청했다라는 에스크인데 이게 만약 과거 분사라면 얘는 수동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라면 수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얘네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뭐지? 그러면 정말 여기 있는 이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쓴이 에스크드가 뭐가 돼야 된다? 한마디로 동사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역으로 이 앞에 지금 선생님으로 동사라고 칠했던 바로 여기 부분은 지금 문제가 있죠. 여긴 어떻게 될까? 얘는 이 앞에 있는 무엇을? 서베이를 꾸며주는 여기가 만약에 동사가 아니고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일단 동사 여기는 탈락. 컨덕트하고의 관계를 본 서베이가 수행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왜 수행돼야지죠. 그러면 이거는 과거 분사기 때문에 여기에는 컨덕티드라는 과거 분사가 들어간다면 문장의 앞 연결이 가능합니다. 답은 2번인 것 같은데 일단 나머지 것들을 좀 봅시다. 여기는 딱히 뭐가 없네요. 3번 같은 경우 그냥 intensify가 동사로 사용되는 부분이라 문제가 없고. 4번 같은 경우 혹시 이 중에 나 3, 4, 5번 중에 쓰신 거 있는 거. 자기가 쓴것 중에 몇번 썼어요? 3번. 왜 썼을까?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S라고 하는 지금 얘가 뭐 앞에 있는 but은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입니다. 그죠? 그 뒤에 들은 S는 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로 쓰는 것 같은데, 자, 내 눈에는 지금 일단 and가 나와 있어요. 오케이? and가 나와 있고, 여기가 anniversary가 주어, drew close, 더 가까이 다가왔을수록, 그럼 일단 여기는 지금 이 SD에는 문장이 들어가 있죠? 그렇단 얘기는 이 S는 접속사로 쓰인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런데 그러면 위에 컴마 뒤에 엔드가 없어야 돼. 왜? 이 접속사가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 주려면. 근데 엔드가 또 있다는 말은 이 S 뒤에 들어가는
문장이 아직은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두 문장은 연결된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역시 뒤에가 미디어 트리트먼트가 주어 intensified라는 단어가 동사가 되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intensified가 뭐가 된다? 예를 들면 이게 뭐가 된다? 동사가 과거분사 뭐 treatment was intensified가 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걸로 본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렇죠.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우리 책에 어떻게 나왔었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자, intensify란 단어를 우리가 한번 쭉 찾아봅시다. 의외로, 자, 심해지다, 뭐뭐하다라는 뜻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죠? 나는 동화출판사를 좋아합니다. 자, 자동사로 강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오케이, 물론 타동사로서 세게 만들다, 증대시키다라는 우리가 지금 위에 나와 있는 타동사로 사용되어지고, 그러면 사실 여기는 얘를 자동사로 받느냐 또는 타동사로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왜냐면 자동사라면 주어 뒤에 이러한 그것에 대한 보도가 더 강해졌다라는 자동사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얘가 타동사로 쓰이는 형태입니다. 그럼 이거는 주어랑 동사 관계가 성립 안 되죠. 수동이 돼야 되니까 뭐 treatment was intensified가 돼야 돼요. 문장사. 여기 부분은 참 애매한 게, 이 intensify라는 게 자동사랑 타동사의 뜻두 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결론을 섣불리 내릴 수가 없어요. 원래는 사실 여기 밑줄이 돼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쓴 사람은, 이거를 본문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해서 자동사라고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르는 경우에는, 이거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거 틀렸을 거예요. 봤을 때. 그 선생님 방금 단어가 자동사랑 타동사 둘다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렸고,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it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명사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그것이라는 게 만약에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데, 여기서 it가 가리킨 건 뭘까요? 뭘까요? 자, 보니까는 그 참여자들은 그것을 그들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 사이에 집어넣었다. 그럼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위에 있는 9.11 사건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뭐가 될까요? 그 뉴스를 가리키는 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되니까는 이트가 되는 게 맞을 거고. 마지막, 여기는 뭐, S가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나 말 이건 주어죠. 그죠? 그 다음에, are exposed는 당연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수동 형태입니다. 그죠? Expose는 원래 뜻이 노출시키다. Are exposed는 노출되어지다. 이거는 수고처럼 be exposed to는 어디 어디에 노출되어지다라는 수고예요. 그래서 뒤에 전치사 뒤에 나머지 부분 나와 있는 거. 큰 문제가 없죠? 그렇게 돼서 답은 사실은 3번은 조금 애매한 문제 형태거든요. 이거는 이게 내신형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일반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내면은 정말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일단 확실한 답은 2번이 되겠죠. 여기 누가 여기는 빼박입니다. 뒤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다음에 138번 갈게요. 138번. 일단 1번에 to make 보다시피 여기가 동사 혹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준동사가 맞습니까? 봤더니 일단 여기 대시 나왔고, 그 뒤에 lead라는 동사 뒤에 누구에게, 우리라는 목적어 뒤에 기억나요? lead a, 아이고 색깔을 붙이 lead a to 동사원형, a로 하여금 동사원형 하도록 이끌다. 이때는 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준동사인 to make라는 게 맞을 거고, 두 번째 거는요. 자, 일단 이 워킹 부분인데요. 워킹이라고 ing 된 것은 둘 중에 하나죠. 1번은 동명사이거나 아니라면 두 번째는 분사. 그것도 현재 분사인 경우. 자, 이거는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보니까 여기 콤마 보이신가요? 여기 콤마? 그리고 여기 콤마하고 여기 콤마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럼 여기 중간 부분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거 왜 넣었나?
앞에 문장 봤더니 if라는 접속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을 문장인데, 아하, 여기에 나와 있는 초기의 인간이 누군지가 뒤에 요걸로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if 나왔으니까 뒤에는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되나 봤는데, 어? 여기도 또 콤마가 하나 또 있네요.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또 콤마가 또 있네. 그리고 뒤에 봤더니 정말 또 주어랑 동사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if라는 접속사가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한다. 그렇다면 그 뒤에 여기 문장은 들어갈 수조차 없죠. 왜? 이 콤마는 도대체 뭐야? 뭘 연결하는 거야? 왜냐면 if라는 접속사는 다른 독립된 하나의 문장, 혹시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수 있는 하나의 문장을 연결해 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없다면 여기는 동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문장이 안 되니까 워크를 쓰는 게 맞는데, 뒤에 보다시피 두 번째 문장에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마디로 뭐가 돼야 돼? 또 하나의 삽입이 되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그럼 이럴 때쓸수 있는 건 뭐야? 당연히 분사가 되겠죠. 분사, 뭐뭐 하면서라는 말로 쓰이는. 그럼 이것도 지금 큰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다음에 3번의 위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계의 대명사, 그죠? 설령 관계 대명사 아니더라도 일단 about which예요, 그죠? 이게 만약에 맞다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다. 이게 만약에 맞다면, 여기 부분이 맞다면 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봤더니 그 동물은 주어 뭐이다? 안전하다. 그런데 뒤에가 하나가 뭐가 있어요? all not이 나왔네. 야, all not이 나온 순간 모든 게다 리셋되는 거야. 왜? 지금 여기까지는 그 동물들은 안전하다, 완전한 문장이 맞아요. 그 동물 안전하다.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결정적인 all not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all not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씁니까? 뭐뭐인지 또는 아닌지란 말로 if나 whether를 쓸때 사용하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밑줄되어 있는 여기 부분, about 여기는 뭘 쓰는 게안 맞을까요? 뭐뭐인지 아닌지란 말로 whether를 쓰는 게 가장 알맞는 형태가 되겠죠. 왜? whether or not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때요? 선생님 얘기가 맞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일단 make라는 동사, 주어 당신은 만든다. 이때 혹시 사역동사인가 봤더니 split second decision이란, 진짜 이 결정이란 것을 내가 한다는 뜻으로, 그냥 이거 목적어요. 그냥 타동사예요, 그죠? 그 위협에 관하여. 그런데 뒤에 in order to, 우리 굉장히 많이 쓰, 뭐뭐 하기 위해서, plenty of time,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뭐 할, 탈출할. 오, 어차피 동사가 여기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plenty of time을 수식해주는 형용사로 쓰인다.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다음 것은요, 여기에 일단 end가 있어요. 그 다음 base는 누가 봐도 동사는 아니에요. 얘는 과거 분사예요. 왜? 우리가 원래 base란 단어가 동사로 쓰면 A on B, A를 B라는 것에 기반을 두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동 형태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 base라는 단어가 뭐가 된다? Be based, 다음에 on, 다음에 B. A는 B에 기반을 두다라는 수동 형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러다 보니까 이 base라는 단어 뒤에 바로 전치사가 왔다. 그럼 얘는 무조건 과거 분사일 때만 쓸수 있는 거야. 바로 여기죠. 그렇단 내용은 얘가 지금 동사로는 불가능한 상태, 처음부터. 지금은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베이스가 맞다고 보셔야 되겠죠? 이런 문장이 됩니다. 자, 뒤에 두 개만 더 끝내고 우리가 내용 파고 갈게요. 두 개만. 지금 두개 어떻게 다 맞았어요? 앞에 거? 틀린 거 있어요? 맨날 틀린 게 있나요? 다 맞았어요? 잘났어. 자, 그 뒤에 39, 140, 이거 두 개만 더 하고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멈출게요. 자, 우리가 39번은 너무 쉬워가지고 우리가 넘어갔어요.
40번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거는 선생님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틀린 거총 개수입니다. 하나 아니에요. 40번에. 그죠? 자, 일단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여기가 are comforted. 일단 보다시피 by가 나온 것으로 봐서 이 comforted란 단어는 일단 능동태의 관계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동사가 들어가는 얘기가 동사냐, 아니면 얘 필요 없는 그냥 과거 분사냐라는 건데, 앞에가 that이라고 하는 우리는 들었다라는 이 접속사죠. 접속사는 자연스럽게 뒤에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뒤에가 또 하나 because라는 또 다른 접속사 나왔습니다. 두 문장 연결을. 그러면은 적어도 여기서부터 여기 내용까지에는 문장이 연결돼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newborns and infants까지가 주어가 되겠고 are comforted가 여기서는 동사가 되어야만 접속사 대 뒤에 문장이 들어가는 게 성립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왜냐면 여기는 because랑 또 다른 문장, 두 개를 연결해 있는 다른 문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일단 이거고요. 그다음에 B번 한번 가볼까요? B번인데 what입니다. 일단 and가 나와있기 때문에 뭐 병렬일 수도 있을 거고, 왜냐면 뒤에가 지금 what they must take comfort in this familiar feeling까지 보면은 이 must는 이 what에 이게 맞다면 이 조동사에 아이 관계대명사 안에 들어간 문장이 되겠죠? 그럼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what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는 선행사가 없어요. 당연히. 그리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형태가 돼야겠죠.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이 뒤에가 불완전한지 맞는지 아니 완전한지 확인하면 됩니다. 주어 그들은요 반드시 must take 뭔가를 취해야만, take comfort, 뒤에 목적어. 목적어 들어가 있네. 이러한 비슷한 감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사 자리, 예 자리, 예 자리, 또는 이 자리가 지금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럼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쓰면 불완전해야 되는데, 일단 불완전한 형태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일단 잘못됐죠. 굳이 넣는다면 접속사 중에 대시 됐거나, 그죠? 아니면 두 번째는 이럴 수 있겠네요. 여기는 아마 일단 이거 적으시고 여기는 대시 돼야 될것 같아요. 왜 대시냐? 보세요. 요거 일단 요거 지우고 요렇게 할게요. 얘랑 병렬이면 가능하죠. 접속사.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병렬이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얘랑 얘가 병렬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냥 이게 맞다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이 안 맞아요.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요. 이 대시라는 거 앞에 뭔지 모르겠는데 demonstrate 증명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럼 일단 주격이에요. 선행사가 뭡니까? 선행사가 뒤에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제 내가 우리 그 학생 토익 관련된 거 알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데이터가 원래는 데이텀이라고 하는 얘가 단수입니다. 얘가 단수입니다. 데이텀이라는 라틴어예요. 이거 아파요, 많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가 복수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데이터 자체를 단수로 쓰는 경우도 많아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데이터 이런 것들은 셀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셀수 없는 경우로 취급한다면 단수 취급할 수도 있어요. 되게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there 다음에 중요한 게 are가 나왔어요. are가 영어에서 주어, 아니, 엄밀히 따지면 미안합니다. 내가 미쳤군요. 주어라고 썼어요, 여기를. there는 주어가 아닙니다. 이거의 주어는 이 뒤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죠? 얘가 죽음이야. 선생님 미쳤군요. 오늘 막이 커피 때문에 커피 얼룩 때문에 내가 지금 정신이 없나 봐요. 그럼 보다시피 R을 썼던 이유는 뒤에 쓰이는 명사가 복수이기 때문에 R을 썼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데이터는 아 복수로 우리가 취급을 하는구나. 그럼 얘가 여기에서는 that 앞에 선행사라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demonstrate는 이 데이터를 주어로 취하기 때문에 복수 형태가 되는 게 맞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내 머리에는 지금 B번 하나예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듀어링이라는 단어예요, 듀어링. 듀어링 전치사입니다, 알다시피.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그 뒤, 뭐뭐하는 동안에라 말할 때는 명사 또는 명사구라 그러죠. 이런 단어들만 뒤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뒤에 우리 확인해 볼까요? pregnancy, 뭐, 이건 임신이라는 명사. 그리고 her newborns, 그새 아이의, 막 태어난 아이의 response는 동사가 아니겠죠. 그죠? respond가 동사입니다. rocking에 대한 response는 반응. 얘도 명사, 얘도 명사입니다. 당연히 듀오링이란 전치사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혹시 이 자리에 while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진 않느냐, 요걸 많이 물어보겠죠. while은 왜냐면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접속사라면 while 뒤에는 주어동사 문장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오, 야, 근데 다음에 이제 2번 ABCD 2번 아, 잠깐만요. 이게 뭐야? 갑자기 빙 얘기 왜 나오는 거야, 지금? 자, 일단, 이게 보세요. 잠깐만. Just as가 마치 뭐뭐처럼이란 말이 나왔는데, 주어 아닙니다. 그죠? 주어 없어요, 지금. Likely는 뭐뭐일 것 같은 형용사입니다. 주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문장이 어떻게 됐든 뭔가 지금 자리가 뭐가 이상하죠? 오케이. 이 여기서 내가 보기에는 유일한 주 혹시 얘가 뭐가 될수 있어? 동명사로 뭐뭐가 되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likely being the idea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 선생님이? 미안, 해석 불가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대수는 뭐야? 이 아이디어라는 것과 아마 동일한 내용일 겁니다. 왜 그러느냐? 뒤에가 자 신생아는요 뭐 하게 된다? 젠틀한 락킹을 자 먹이를 먹는 건데 그 뭐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과 연결시키게 된다라는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접속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접속사는 이 앞에 있는 이 생각과 뒤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이걸 동격의 접속사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 뒤에 부분에서 동사를 찾는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the idea가 지금 사실은 혹시 앞에 나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지금 병렬이, 아, 이거는 지금 도치가 된 형태가 돼. 왜? 엄밀히 따지면 아이디어 뒤이 나머지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길어. 주어가. 길어도 너무 길어. 그래서 자리를 주어를 뒤로 놓고 얘를 동사로 쓰는. 그럼 얘가 뭐가 아니라 빙이 아니라 is가 되겠죠. 그러면 그 아이디어는 뭐뭐일 것 같다란 말로 is likely가 됩니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일단 그러면 2번도 지금 잘못된 것 같고, 그럼 두 개인가요, 지금까지? 하나, 이건 너무 쉽다. 왜냐면 is quieted는 quiet가 우리가 알면 quiet가 조용한이라는 형용사도 있지만 일단 동사로 쓰인 것 같겠죠. 근데 알다시피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게 사용이 된다면 우리가 뒤에는 목적어를 쓸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럼 여기 들어가 있죠. 그렇다는 내용은 얘가 지금 바뀌어야 되겠죠. 어떻게? quiet라는 뒤에 목적어를 수식하는 목적어를 지금 갖고 있는 능동 형태로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일단 잘못된 것 같고. 잠깐만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볼까요? 일단 because라는 접속사가 뒤에 있고 주어와 동사의 문장이 나옵니다. 일단 현재 완료인 have 플러스 pp를 썼습니다. 그런데 been conditioned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건 수동이죠. 수동이죠. 이게 맞나?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은 뒤에 일단 목적어가 들어가지 않는데 또로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였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목적어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딱히 문제가 될게 없죠. 이것도 괜찮은 그룹 문장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세 개야? 하나, 둘,
3개인 것 같은데. 3개니? 답몇 번이니? 3번이니? 3개.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